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오브인 제주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해녀들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또 소식이 전해졌죠. 네, 이 제주 해녀 어업이 UN 세계 식량 농업 기구가 지정하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이 제주 해녀들은 보면은 맨몸으로 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잖아요. 네. 이런 방식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이번에 수상하고 또 등재가 됐지만 해녀업이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계기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번 쭉 읊어봐 드릴게요. 2015년에 제1호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일단 지정이 먼저 되었고요. 네. 그리고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이어서 2017년에는 문화재청 국가 무형 문화재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2023년 세계 중요 농업 유산 등재까지. 와, 그러니까 벌써 4관왕인 셈이네요. 4관왕. 네. 네. 이번에 그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그 기구에서 FAO에서 말하기를 제주 해녀업은요. 여성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유일한 어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는 문화인데 이런 해녀 문화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바다와 함께 또 바다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제주 해녀분들 언제나 마음 다해서 응원하고요. 그리고 11월 23일에는 등재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이 훌륭한 제주 해녀 문화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다 함께 마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좌선생 좌영국이에요. 아,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거? 잘 어울립니다. 저도 기어보고 싶어요. 예. 자, 이번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네네네. 아, 요즘은 배달의 전성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화 안 통하면 뭐 어떤 음식이든 다 배달이 되고요. 네. 맞아요. 택배도 그냥 바로 총알 배송, 새벽 네. 배송.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남원읍에서는 전화 안 통하면 커다란 무언가가 바로 내 앞에 온다고 해요. 커다란 무언가요? 저처럼 커다란 그게 이제 다가오는데요. 네.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보실까요? 오늘은 촬영장까지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이거 죽고 이거 언제랑 올 거야 이거. 20분이나 기다리시니 이거 깜빡 안 왔나? 기사님 어디 놀래 가시냐? 야, 아저씨 거기서 모임수아? 예? 모임수아? 아니 버스 기다리면 마시게. 아유, 버스 무사형 안 하시고 이거. 아, 시간 돼서 올 거 아니고 이게. 아유, 나 지금 20분째 기다리는 수다기. 아유, 뭐 오목 빵꾸라면서요. 어디 기사 어디 밥머리 가버리시냐? 이제 그거 몰람시냐? 이제 전화하면 바로 온다게. 바로 하마시? 네게. 버스가? 어. 그건 무슨 어린 세상이고. 아, 이거 얼마나 이분들은 도민 배우가 아니죠? 아, 그렇죠. 아니, 예. 아. 그 부르면 오는 버스 이름이 뭐고 안 그냥? 없어 버스. 없어 버스. 빨리 없어. 빨리 없어. 그래서 없어 버스군요. 부르면 신속하게 달려온다는 없어 버스. 한번 타러 가보 카마시. 콜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버스가 직접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옵서 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부르면 태우러 온다는 옵서 버스가 서귀포시 남원읍에 떴습니다. 버스도 부르면 오는 시대가 됐군요. 제주도에서 예.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 취약 지역에 고정적으로 버스 노선을 개설하는 대신에 이용자가 부르면은 승객이 있는 곳까지 버스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서귀포 일대는 남원읍 일대에 넉 대의 버스가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범 운행 기간으로 이제 해보는 거군요.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옵서 버스는 주민이 적고 범위가 넓지 않은 농촌 마을에서 교통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전화나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어플로도 이렇게 이렇게 콜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삼촌 어떤 거 도와드릴까 마시? 아 예. 여기 저 금호 리조트인데요. 네. 금호 리조트에서 신흥 12 리사무소로 가려고요.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콜센터로 전화해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말하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되는데요. 실제 이용을 해보니까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바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어? 바로 왔다.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한 5분도 안 기다린 것 같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기사님. 아이고, 와, 아, 쾌적하고 너무 좋다. 야, 자, 저 혼자 탔는데 만원 버스 네. 같은 것 같은데. 호랑. 사실 근데 버스는 다 좋은데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맞습니다. 아 그게 좀 힘들고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있는데 이렇게 부르면 온다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옥석버스는 이렇게 신청이 있을 때만 운행하기 때문에 마을 정기 운행 버스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남원읍에서는 주로 읍사무소를 가거나 리사무소, 남원일리포구, 태흥초등학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병원이나 가까운 대형마트를 갈 때도 저녁에 하교하는 학생들도 옥석버스를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환승 할인도 되고 제주 교통복지카드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자, 어느새 신흥12 리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흥12 사무소 정류장은 67번. 외워두면 좋겠죠. 옵서버스 덕에 저도 편히 촬영장 도착. 반갑습니다. 나 알아듣고 가. 거짓말 바꿉니다. 알아듣고 가. 오, 아, 제주도 연예인이에요. 네. 옵서버스 우리 탈 거. 이제 탈 거? 이제까지 안 타봤 맛이? 사람 불러도 옵니까? 예? 아무 사람 불러도 옵니까? 예, 맞습니다. 농협에도 같이 있어요. 농협에도 가지고. 아유 어디든 다 갈 수도. 아유, 궁금한 게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네, 네. 오늘 그거는 나가 이거 홍보를 하고 쓰긴 게. 그냥 몰라서 우리 못하네. 저희들 경로당에서 저희들 한 5, 60명 모이고 모여서 저 우리 회원님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려도 교육 드려도 나이 드시면은 그렇죠. 아 지나면 또 금방 이제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아 사실상 저희가 경영을 안 해보면은 아무리 이제 저희가 그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맞아요. 옵서버스에 대한 어르신들의 궁금증 첫 번째. 우리 집 앞으로 지리 수당에 경원님 우리 집 앞이 불르면 올 수 있을까? 그렇죠. 궁금하죠. 예, 집 앞에도. 대답은 아니요. 옵서버스는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종종 집 앞으로 와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류장에 붙여진 옵서버스 번호를 외워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정류장이 번호가 있네요. 옵서버스의 정류장 번호. 여기는 9번. 그냥 숫자가 그냥 있는 게 그냥 알았어. 숫자로 얘기해도 알아주셔야 돼요. 확인이 되겠군요. 옵서버스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 예, 서귀포 갈 5일장에 갈 때도 예, 부르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구다게. 대답은 아니요. 아 현재 남원읍의 옵서버스는 태흥리 일대와 인근 지역만 가능해서 서귀포시까지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옵서버스 노선표를 확인하고 예약해 주세요. 더 확대될 거라 믿습니다. 네. 옵서버스에 대한 궁금증 세 번째. 혼자만은 여러 사람이 탐심인 부담 오실 건데 혼자만 타자면 또 그것도 부담되고 뭐 차가 올 건가 안 올 건가 불러도 될 건가 말 건가 그렇게 해놨을 게. 한 사람도 이용 가능합니다. 맞아요. 형국 씨도 아까 혼자 탔죠. 혼자도 콜버스를 부를 수 있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 언제든지 전화 받고 선생님들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빠르게 탑승시키고 안전하게 하차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요. 나 그저대 전화해봤신디 나 우린 사투리 써보니까 잘 알아먹지 못해네 안 온 거.
아. 변한 꽃 다주게. 그러셨군요. 이 점이 개선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삼촌 어떤 거 도와드릴까 마시? 어? 삼촌 어떤 거 도와드릴까 마시? 서울 콜센터에서 제주도분을 이제 채용을 하셨대요. 실제 콜센터에서는 제주도, 실제로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상담 응대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방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벽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많이 다가가기 위해서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꼼꼼하네요. 계속해서 또 다른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없어 버스 있는 거는 알았는데 왜 못했느냐면은 예, 전에서 보통 이 없어 버스 시간 오해야 될 시간에는 우리가 밖에 가서 일할 시간이라서 그리고 또 좀 낮에 좀 노는 시간에 나와서 퍼지니까 시간이 안 되더라고. 현재 옵서버스는 낮 시간대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마트나 병원처럼 이용자가 많이 가는 곳은 정류장이 없더라도 목적지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호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목적지가 같으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을 태워주면 좋겠다.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르면 달려오는 옵서버스. 아직 시범 운행 기간이라 여러 의견들 잘 청취해서 더 좋은 서비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만한 교통수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방구동은 이때까지 버스를 한번 다니지 못하고 저 한 이 근래야 그 잠깐 일래 하루에 두세 번 다니는 생각하지. 아마 이런 기회에 아마 없어 버스가 있으니까 아마 방구동 분이나 우리 신정리 분들 우리 다 노인들이 편안한 게시리 교통에 불편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부탁합니다. 네. 없어 버스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옵서 버스. 네, 이게 콜택시가 아니라 콜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시골 그 이렇게 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이게 뭐 운행 시간 자체가 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으셨을 텐데 내용을 좀 사용 방법만 잘 확인한다면 정말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그 여러 애로 상황을 접수해서 나중에는 이제 더 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실시간 운영 현황도 체크 바로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꾸준히 수정 보완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옵서버스가 일단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이게 확대되거나 잘 운영이 되려면 관건은 그거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주시느냐. 맞아요, 맞아요. 활성화가 돼야 또 정책도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부르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보완돼서 이쁘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보완도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게 도입이 된 게 옵서버스가 도입이 된 게 버스의 빈차 운행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만큼 앞으로 좀 홍보도 활성화되고 승객들의 좀 호응도 얻어서 비효율 노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잘 될 수 있는지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범 운행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자영구 리포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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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복한 제주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또 담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복한 이야기를 담아왔을까요? 숱한 세월 동안 오로지 영혼을 깃든 그 외길 인생을 담은 분을 우린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장인정 아나운서 말고 장인. 네, 장인. 네. 그 장인들 중에 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분들 우린 또 명장이라고 지나는데 그렇죠. 오늘 제가 만나볼 삼촌은요. 제주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명장의 수식을 단 그분입니다. 궁금하시죠? 누굴까요? 우리와 정말 가까이 매일매일 뵀던 이전에 깊은 분이신데요. 그래요? 네. 매일매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던 어느 가을날. 네, 저희 회사잖아요. 여기 MBC인데요. 아, 날씨 좋다. 피디님, 아예 오늘은 또 어떤 삼촌을 만나길래 또 이 회사 앞에서 오프닝을. 오늘은 우리가 제주인으로서 뿌리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뿌리? 그럼 로고인 제주 뿌리가 제주 MBC는 맞는데?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아, 참 사람을 참 너무 띄엄띄엄 보신다. 탐라국 설화, 이 고향부 삼성신화 아니에요. 오. 이제 이게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 가가지고 이제 병남고에 있는 세국들 만나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를 딱 쏴. 그래서 가장 가까이 떨어진 게 1도동, 그다음에 두 번 떨어진 게 2도동, 그다음 떨어진 게 저 있는 게 3도동. 역시 정척 석사. 장난 아니신데? 그럼 이제 오늘 만나볼 삼촌들이 이제 고씨, 양씨, 부씨 삼촌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네. 기대가 됩니다. 자, 어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가시죠. 삼촌! 탐라의 건국 신화와 관련이 깊은 오늘의 삼촌을 만나러 가보시죠. 농장 사이 돌무더기가 잔뜩 쌓여 있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네. 선생님, 저는 제주 MBC 로그인 제주 리포터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MBC 하게 되면은 네. 나는 그 인연이 깊은 데인데요. 오. 아.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주 MBC의 명물 탐라 여명을 제작하신 분입니다. 제주에 거친 현무암을 벗삼아 60여 년간 제주의 얼굴을 창작, 재현해 오신 대한민국 석공예의 명작 송종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 장갑도 끼고 계시고 이 도구를 계속 손에 쥐고 계신 것 같은데 야, 이 장인의 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아, 이거 별 말씀을요.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 손 한번 제가 한번 장갑 벗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명장 장인의 이 손길은 또 어떤지 제가 한번 감히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요. 저는 체구도 작고 손도 힘도 없고 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매끈하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이 돌하고 인연이 되려고 해서 어떻게 뭐 계시가 되었는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고등학교 시절에 고시조를 외울 적에 윤선도의 오우가 갑자기 그냥 오우가 다섯 가지의 것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돌하고 인연이 되려고 아... 그게 이제 떠오른 게 아니냐라고 늦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나 배울 데가 없으니까 나대로 내 스스로 차츰차츰 다루기 시작했어요. 올해로 돌과 함께한 지 61년이 되셨다는데요. 반세기 넘게 석공예의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배우들 못했고 네. 배우질 않고 혼자서 경험하면서 뭘 만들 적에 어떻게 하면 쉽게 다룰 수 있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고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예요. 아니 이 험하고 단단한 거를 스스로 독학해서 이 조각을 만든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선생님. 처음에는 내가 조그마한 그 돌하르방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만들 적에 만들다가 보면 딱 부러져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네. 그대로 그냥 망치로 막 그걸 부술러 놨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느껴지는 게 아, 왜 내가 이 돌을 이거 부수르지? 돌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인데 왜 내가 돌에 화풀이를 하느냐? 아, 성찰을 하셨네요. 그것을 느낄 적에 그때부터 네. 이제 인내력을 키운 거예요.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돌하르방의 아버지답게 선생님 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돌하르방이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돌하르방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이 쇼파에서도 묻어납니다. 이 쇼파에서도 돌하르방이 네. 있어요.
원래는 돌을 다룬다 그러면 60년대에 돌을 다룬다 그러면은 이 환영하는 직종이 아니었어요. 오직 해야 돌 다루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이제 볼 적이니까 내 자신이 집안에 누가 될까 봐 가지고 그게 하나를 걱정을 했고 내 돌 다루는 걸 공개를 안 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내가 돌 다루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안 식구 말고. 네. 이 관광 기념품 경진 대회가 있을 적에 돌 하르방을 출품했거든요. 그래서 입장했고 내가 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69년 내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에서 이제 그걸 알게 돼 가지고 도지사님이 시장님에게 지시한 것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환영하는 의미를 두고서 공항 입구 소공원 그때 있었는데 길 확장하기 전에 거기에 큰 돌하르방을 만들어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것이 3m 70. 아, 그래서 공항에 이제 돌하르방이 세워지게 된 거군요. 기업위원 그걸 풀어가지고 네네. 풀어가지고 요 이 모자 전 밑에 네. 쑥하니 표시를 한 게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럼 지금 이 돌하르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행방을 모르는 게 왜냐하면은 공항 앞에 있다가 네. 길 확장하면서 자리를 옮긴 것이 제주대학교 입구에 가는 이 5.16 도로 제주대학 입구에 거기 세웠다가 옮겨서 있다가 그 길을 확장하면서 그걸 옮겼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야, 되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콩조가리만큼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그 큰 거를 옮겼으면 어디 갔다고 기록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발견하신 분은 제주 MBC로 제보 바랍니다. 아, 이름이 써 있으니까 네, 확인이 되겠네요. 네. 명장. 야, 당시의 선생님이시네요. 나와 있네요. 명장. 네, 여기 선생님 성함 나와 있고요. 여기. 예. 요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실은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좋다라고 말씀도 안 하시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표현하시네요. 내가 처음에 돌을 잡았을 적에 아 마음이 좀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그 지난 세월을 얼마나 많은 서름도 있었겠고 가문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또 명장 선출되기 전에만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거 있는 줄도 몰랐고 나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이거 여기서 추천한다는 걸 도에서 추천한다는 걸 거절하니까 나 그거 안 받겠습니다. 지금 그분의 이름도 성도 몰라서 참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 커피 한 잔도 되지 못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내 묻는 대로 답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서류 작성해서 도에 제출해가지고 했던 것이 결과가 명장 선출이 되었는데 기분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명장이라는 건 그 칭호를 받게 되면은 그만한 일을 그렇죠. 해야 되고 명장의 무게감이 있죠. 맞습니다. 책임 있는 명장으로서 손색이 되지 않는 그런 앞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그런 자신은 솔직히 없어서 상당히 그 짐이 무겁고 이때에 기억에 남는 것이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방 하나 빌어줘가지고 살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영길이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시상식 할 적에 그 친구가 왔어요.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말 그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유, 세상. 최고의 자리인 명장에 올랐지만 자리의 무게를 느끼며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 송종원 선생님.
돌이 많은 삼다도 제주에서 제주의 민속을 돌로 표현하며 변치 않는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의 작품들 중에서도 절대 잊지 못할 작품이 바로 이 탐라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마주하는 작품 앞에서 감회가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얼마 만에 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는 이렇게 쳐다보긴 했지만은 네. 이 경내에 이렇게 들어온 와서 가까이 본다는 건 아마 한 20, 30년? 오,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20, 30년 다니고 20, 30년이요? 야, 20, 30년 세월의 이 변화, 흔적 어떻게 조금 그 당시랑은 조금 좀 다른 게 느껴지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전체가 이제 노화돼 있다고 볼까요? 노화가 돼도 또 그 멋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장장 9개월에 걸쳐 만든 대작 중의 대작인데요. 만드는 과정 중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절단기인데요. 직접 용도에 맞게 설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마다 설치할 때 그 생각이 떠올라요. 설치할 때? 예, 네. 어렵게 어렵게 설치했기 때문에. 아... 조각 구조라는 건 전혀 경험도 없고 그 분야 배우지도 않았고 문기선 교수님이라고 1년 학교 고등학교 선배인데 건물에 부조 조각을 하나 해야 되는데 석조를 해야 되는데 송 선생이 이걸 좀 맡아서 해주게. 제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송종원 선생님의 작품들. 제주의 문화와 역사, 신화를 오롯이 돌로 표현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돌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으로 멋져 보이더라고요. 내가 욕심을 부렸다면 특허 같은 거, 위장 특허 같은 거 내가지고 독점할 수도 있었지만 원래 내가 돌을 좋아한 것은 돈벌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돌을 좋아해서 돌과 같이 일생을 돌과 더불어 돌과 같이 살겠다. 선생님이 걸어오신 길을 이어 제주의 돌 문화가 길이길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쉬지요. 푸른 의하야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네, 대한민국 명장 송종원 명장님의 작품이 제주 MBC 사옥 이 벽에 이렇게 탐라여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붙어 있는데 있는 줄 알았어요, 장인정 아나운서? 아, 알고 있죠. 아, 그랬어요? 일단 너무 웅장해서 뭐 약간 경외감이 드는 정도. 이게 딱 압도되는 그 포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엔 더 그 작품을 네. 바라볼 때 우리 시선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특히나 이 선생님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환경만 생각하더라도요. 네. 나무로 된 비계를 설치해서 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만큼 힘들었던 그 작품이 MBC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 아니 맞습니다. 근데 영상 보니까 원래 이쪽에 전공도 아니셨던 것 같은데. 네. 아, 영문학 전공이라고요? 네. 네. 정말 네. 교사하시다가. 맞습니다. 예. 인생 일대에 어떻게 갑자기 본인 인생의 이 오후가 그중에 한 친구가 인생에 들어왔던. 네. 운명처럼. 운명처럼 선생님에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더욱더 우리가 이 제주 곳곳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의 작품을 함께 이해하고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의 만남, 제주 MBC 라디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득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부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있잖아요. 근데 생태법인은 예. 아마 좀 낯서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률 전문가이신 우리 그 현덕규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아무튼 환경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생태 보호에 관한 관점이 생기고 그렇다 그러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과 같은 인격을 부여해서 주체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단순한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접근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발상입니다. 그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예,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문제이고 세계관에 관한 문제인데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자연과 포함된 모든 것이다라는 관점에 입각하면 선생태법인 추진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꼭 남방 큰 돌고래만 하는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여쭈됐든 뭐 확정이 된 게 아니고 2025년에 국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시점만 잡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논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거지만 이게 해외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제 동물의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고요. 어떤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무슨 강 어떤 이제 호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생태법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생태법인 지정의 효과가 생기는지는 그건 아직은 정확히 이제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환경보호 기후위기 다 중요하다. 근데 꼭 생태법인까지 필요하냐라는 문제제기도 있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자연 지형 지물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 습지가 있죠. 뭐 이런 부분을 생태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운영상에서도 그 어떤 파생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룹으로는 우리가 남방 큰 돌고래라고 얘기하지만 개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운영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라는 건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니지만 그것이 첫 1호가 과연 남방 큰 돌고래로 하는 것이 그게 꼭 기술적이나 어떤 진행 방법에서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방 큰 돌고래만 이제 타겟팅한 건 아니고 사실 법을 만들려면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요거는 예시로 든 것 같고 실제 법률 제정 과정에서는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자연 지역이라든가 생물 관련해서도 전 보편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법 제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남방 틀 돌고래만 할 거면 요것만 특정해가지고 관련된 보호 법률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법률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제주도가 생태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이제 생태법인을 창설하는 특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약간 이건 좀 보편적으로 남방 큰 돌고래뿐이 아니라 다른 종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놓은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남방 큰 돌고래에 맞춰서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이제 개정해서 하는 남방 큰 돌고래에 맞춰진 예. 예. 요 안을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저는 두 가지 중에 차라리 도지사가 지정해서 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하는 생태법인 자체를 창설하는 안은 저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회 예. 차원으로 가지 말고 예.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서 해결을 그러니까 법은 통과돼야 되는데 두 가지 안이 있으면 남방 큰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 말고 차라리 제주특별법에 생태법인을 창설할 수 있는 특례를 둬가지고 아.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또 사안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안은 예. 사실 어찌 보면은 제주특별법 개정보다는 아예 특별법인 생태법인의 설립에 관련된 특별법을 예, 만드는 게 맞아요. 생태법인에 관련된 특별법을 국회에서 별도로 만들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종물, 어떤 생물종 내지는 어떤 지역을 생태법인으로 할 건가는 주무관청의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게 아마 법체계에는 부합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베스트인데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이 저는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럼 제주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네. 국회에서는 그게 이제 법체계상 특별법에만 생태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생태법인을 못 만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어떤 그렇죠. 차별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아마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안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그리고 아까
그 강호진 센터장께서 얘기하신 특별법의 생태 그 법인 특례를 만드는 것조차 이제 사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의원 발의가 되거나 국회에서 병합 심사로 통과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본토하고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테스트 베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법 체계를 새로 만드는 거는 이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제주도민이나 아니면 제주도의 행정당국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어떤 보편성이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저는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제주도 이슈가 아니라 전국 이슈가 되면서 예. 논의의 과정들도 국회 안에서 논의가 돼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간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굳이 이제 진보적인 이런 부분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과연 이게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네. 우리 법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 않아왔던 예.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관점을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입장을 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나중에 법, 생태법인이 되면 소송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소송할 네. 수 있다는 게 생기는데 문제는 그 소송의 거리인데 이게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 의무가 강화돼서 법인화가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한 영향이 해상 풍력 사업이라든가 뭐 어업이라든가 해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들까지 이 바다 환경에서 어우러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적인 측면들 산업적인 측면들의 어떤 영향들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보호를 하지만 보호의 객체 대상으로서 보호를 받을 때는 그 보호를 해주는 주체가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국가는 어느 정도 이제 불편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법 있는 법제들을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 국가의 법 집행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여지가 좀 없는데 법인격이 돼서.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돼서 공사중지 네.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을 지정하겠죠. 그렇죠. 이제 네.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후견인들이 하게 될 텐데 네. 결국 그 후견인이라는 분들은 전반적으로는 그 생태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그런 좀 진보적인 분들이 되실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고래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그 후견인들의 의사가 사실 돌고래 의사로 간주가 돼서 소송도 하고 가처분도 하고 형사고소도 이루어지고 이럴 텐데 그럼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돌고래의 뜻이냐 당신 개인의 뜻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뭐 위원회도 만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뭐 당사자 적격 문제는 또 법원에서 또 꼼꼼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그렇죠. 예, 걱정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좀 정리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말씀만 좀 하시죠. 그러면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생태법인이 도입 뭐 추진과 관련해서 좀 어떤 측면에서 뭐 좀 과정을 좀 지켜보고 계실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는 솔직히 아이디어 수준이고 또 추진 일정으로 보면은 결국 내년 총선 이후의 일이라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도가 발표한 내용을 사실은 도만의 주장이 아니라 도민 사회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좀 꼼꼼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말씀처럼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 제정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돼야 도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제 특별법으로서 이제 추진하고자 한다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그 총선 과정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논의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냐 네. 말씀해 주신 분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남방 큰돌고래는요, 남방 큰돌고래 중에서도 제주의 터를 잡고 평생 이 제주 연안을 돌면서 서식하는 돌고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100에서 12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제주 바다의 해상교통량이 증가를 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는데요. 뭐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도 있고요. 해양 쓰레기라든지 해상풍력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2013년에 제돌이라고 기억하시죠?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가 이제
방류된 이후에 지난해까지 총 8마리가 이 제주의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기도 했는데 이 남방 큰 돌고래는요,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제주 연안의 어떤 환경 지표처럼 네. 환경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게 생태 법인으로 남방 큰 돌고래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남방 큰 돌고래 보호는 물론이고요. 또 환경 보호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로 4.3이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관음사 4.3 유적지에서요,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현장 위령제가 열렸다고 하죠. 네, 올해는 한라산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이 산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고 또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현장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70여 년 전 4.3의 현장에서 쓰러져간 이들.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보듬는 해원 상생굿,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고요한 숲속이 사람들 발길로 분주하더니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총에 맞은 처선 있네, 칼에 맞은 처선 있네. 오리경 신청겟 신매 없네다. 제주 곳곳에 남아있는 4.3의 아픈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위령제. 벌써 20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올해는 이곳 관음사가 자리한 한라산 아미봉에서 열렸습니다. 굿과 신앙송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예술 행위로 사람과 자연을 치유하고 보듬는 자리죠. 혼을 부르는 초혼 풍장을 시작으로 굿을 여는 초감제가 이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75년이 지났으니까 포용의 역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그들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그들의 이름들을 부르고 4.3특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생자의 규정처럼 그들을 우리가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4.3의 해결이고 그야말로 정의로운 역사 해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미에서 해원 상생 것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관음사 일대는 4.3 당시 치열한 격전지의 한 곳입니다. 여기 관음사 주변이 4.3 봉기 이전에는 흔히 산부대라고 하죠. 유격대들의 근거지로 쓰였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초토화 시기 이후에는 토벌대들이 올라와서 제2연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토벌대들도 있었던 그런 4.3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관음사는 4.3 당시 유격대와 토벌대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곳인데요. 한때 토벌 작전 중에 관음사가 불에 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의 꿈은 이 숲 어딘가로 흩어졌을까요? 돌아오지도 세상에 올바로 서지도 못한 이들이 바람으로 빛으로 말하는 듯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4.3 당시를 증언하거나 영혼을 위로하는 다양한 설치 작품들이 마련됐는데요. 또한 격전지 현장에서 수거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 다양한 총기류와 피난민이 미처 챙기지 못한 숟가락 등 70여 년을 거슬러 그때 참혹했던 날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아픔 뒤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이 계시죠.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사삼 끝났다는 소리에 제주도를 들어왔는데 이제 재펴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같이 활동하던 그 김형사라는 분이 총 싣고 신촌으로 배에 해가지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재판 받자마자 거기 공항으로 가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래도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사장님 가장 열심히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외롭게 싸우다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 역사에도 지워지고 그 흔적만 한라산에 남아있는 사람들 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두 번 죽어간 사람들 우리가 애써 다시 이름을 불러야 할 그래서 다시 살아 돌아올 사람들 산 사람들 한라산의 의인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해원 상생굿은 2002년에 이 다랑시굴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제주도의 다양한 곳들을 다니면서 이 4.3 영령들을 보듬고 또 사람과 자연을 또 보듬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행위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번 해원 상생굿이 21번째라고 하죠. 네. 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그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70여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은 있지만 이렇게 위령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주말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좀 활기찬 생명이 넘치는 뭔가 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주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또 어제 수능이 끝나면서 그동안 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던 수험생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네. 밖으로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네. 나들이 즐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 교육청이요 수능일인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간을 지금 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기간 동안에 혹시나 이게 풀어진 마음 때문에 혹시나 이게 범죄에 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일탈 행위를 또 막을 수 있는 또 기간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정말 자유를 느끼고 뭔가 해방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은 학생이라는 건 잊지 마시고 안전한 상황에서 정말 주말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네.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